조금은 거칠게 조사를 받고 있는 한 남자. 전부 털어놓는 게 좋을 거야. 병신 되기 전에. 채널 동원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곳은 국정원과 비슷한 수사기관으로 보입니다. 또다시 날 때리면. 그리고 또 다른 여자. 아무 말도 하지 않겠어요. 잠시 후 제가 이 방을 나가면. 남자는 최면에 걸려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얘기하게 됩니다. 이 남자는 은행 보안 프로그래머 나경호입니다. 찾았습니다. 어디야? C3 스팟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하는데 작은 애를 하나 못 잡아내는 놈들 둘 중 하나야. 실력이 없거나 아니면 해킹에 가담했거나. 내가 하는 일은 은행과 관련된 일이야. 야, 까이. 요새도 이런 거 가지고 놀아? 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리고 이런 거 가지고 노는 놈들은 특히 더 안 좋아해. 소심한 성격의 나경호를 시기 질투하며 괴롭히는 직장 동료입니다. 미치네. 응? 이렇게 죽은 듯이. 그건 내가 직접 레진으로 만든 거고 오리지널은 절품 던지가 꽤 오래돼서 구하기가 쉽지 않아. 소장하고 있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고. 피규어 매장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고 이 남자는 투자 전문가 좌안입니다. 일종의 선투자, 후독점이라고 할 수 있죠. 대한민국의 모든 돈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일인데요. 뭐 그렇게 재밌진 않아요. 뭐 내 돈은 아니잖아요. 우리 레이. 레이. 잘 있었어? 새 옷? 본인만의 세계가 있습니다. 사줬잖아.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났어? 이름은 잔이라고 해. 경호는 잔이 마음에 드는 듯합니다. 나머진 비밀이야. 나경호 씨 맞죠? 네. 맞는데요. 이 여자는 잔의 애인 엘리입니다. 엘리를 따라간 곳에서 잔의 투자 모임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거대 자본이라는 것은 일정한 사이클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이제 다음 사이클을 예고하는 시그널들을 엄밀하게 분석하여 나스닥에 투자된 우리의 펀드는 곧 목표 수익을 훨씬 넘어 회수될 예정입니다. 저는 나와 그의 질투심을 이용했어요. 공공장소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애정 표현을 하는 엘리. 분위기가 좀 묘합니다. 투자자에게 일부러 카드 게임을 져주고 환심을 삽니다.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투자 유치를 위해 엘리까지 이용합니다. 나야. 사인은? 받았어. 수고했어. 얼마 후 좌는 자신을 위해 해줄 일이 있다고 했어요. 좌를 위해 모든 제안은 엘리입니다. 하지만 난 그 일이 뭔지 묻지 않았어요. 이미 좌는 아, 뭐지 이게? 열어봐. 경호가 갖고 싶었던 피규어입니다. 생일 축하해. 어떻게 알았어? 네가 전에 말했잖아. 아, 그랬었나? 이렇게 이쁘게 새 단장을 하고 어딜 그리 바삐 가시나 했더니 잔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어디선가 나타나 경호를 괴롭히는 직장 동료. 애인 만나러 온 거였어? 저희는 저희 룰대로 처리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엘리까지 이용한 계약은 결국 성사되지 못합니다.
엘리는 경호에게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좌는 믿지 마. 널 이용하고 있어. 하지만 내 말 믿어. 이제 네가 마음만 먹으면 그 사람을 절벽에서 밀어버릴 수 있어. 좌는 경호에게 죽이고 싶은 사람이 바로 앞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을 하게 되고, 절벽에? 다시 가까이? 밀어버릴 거야. 경호를 괴롭히는 직장 동료를 죽이게 됩니다. 왜 이런 짓을 하고 지? 왜? 죽이고 싶어 했잖아. 그렇다고 진짜로 죽이겠다는 건 아니었어. 그냥 좀 더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해. 역시 나간 경호는 계약을 파기한 회장의 실종 사실까지 알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난 네 편이야. 만약 죽은 김 회장이 정말 이 사건과 연루됐다면 이건 문제가 달라져. 정치권으로 불똥이 튀게 돼. 네가 우리 펀드에 입힌 손해를 복구했다는 증거를 보기 위해서야. 한 달만 기한을 줘. 그 안에 다 복구할 수 있어. 우리의 룰대로 넌 이제부터 1% 클럽에서 제명되었어. 좀 전에 제명된 멤버입니다. 말해. 단순 자살로 처리했어. 알았어. 우리의 목표액이 거의 달성되기 직전 하루아침에 100분의 1로 줄고 말았어. 자살한 그 친구가 개인적인 욕심에 우리 모르게 개별적으로 투자를 한 거야. 그 공동 펀드라는 게 얼마나 되기에 사람들이 죽는 거지? 40억 불. 하나로 4조가 조금 안 되지. 이해할 수 없어. 그 많은 돈으로 뭘 하려고 한 거야? 한국에서 대통령을 하나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야. 물론 이 게임은 가능성 있는 후보를 찾아낸 다음부터 시작되지. 이 게임은 한 번 실패하면 힘들어지거든. 이제부터 투자 실패로 새롭게 경호를 클럽에 끌어들입니다. 네가 나의 새로운 파트너야. 한국에는 현재 약 1억 개 이상의 신용카드가 발급되어 있어. 이 드라이브에는 모든 신용카드의 결제 계좌를 선별해서 각각의 계좌로부터 작은 금액을 인출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들어있어. 어느 계좌에선 10원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계좌에선 1,000원일 수도 있어. 우선 인스톨에 걸리는 시간을 체크하고 돈은 각각의 계좌에 9,999만원씩 입금되게 프로그램되어 있어. 여러 자선단체의 법인 계좌를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절대 의심하지 않을 거야. 모든 자금은 길어야 10분 안에 끝나게 되어 있어. 그러면 즉시 내게 문자메시지 F를 보내면 돼. 그 다음엔 우리와 거래라는 쪽에서 입금을 확인하게 되고 그걸 본사에 알리면 그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내리게 되지. 수천 개의 구조에서 동시에 예금을 인출하게 될 거야. CCTV가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잔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7,800억입니다. 어? 잠깐만. 덜미가 잡히기 전 그곳을 빠져나옵니다. 공항에서 만나기로 하지. 대신 이 여권들은 네가 가지고 있어. 좌니입니다. 그 시각 호텔방으로 온 엘리입니다. 공항에 도착했어. 계획이 바뀌었어.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갑자기 계획을 바꾼 좌. 좌뇌 함정이었을까요? 나가라! 빨리 가! 나가라! 본인의 실속을 챙기고 여유롭게 공항에 앉아있는 좌. 그 순간에도 좌는 위해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외치고 있었어. 잡히는 순간에도 좌를 걱정하는 경호. 도망가 좌. 절대로 호텔에 나타나면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야? 현재까지 피해액이 얼마야? 저 아직까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지금까진 최소한 5천억 대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권 3개와 이렇게 생긴 시계 하나다. 이거 반드시 찾아야 한다. 이거 맞나? 증거물을 찾기 위해 본인이 잡힌 장소에 다시 오게 된 경우. 됐어. 이제 그 존이란 놈은 끝장이다. 대한민국 정권을 아주 우습게 본 모양인데 여기에 묻어있는 지문만 있으면 미국이 아니라 아프리카 정글 속에 숨어있어도 찾아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지. 잠시 방심한 틈을 타 증거물을 없애려고 합니다. 자, 수정해. 오지마, 제발. 나경호가 죽었어요. 어디서요? 다리 위에서 투신했어. 널 죽도록 사랑한다는 그 좌안이라는 놈. 이젠 몇 시간 안 남았다. 그래, 곧 잡힐 거야. 물건을 회수하면 여자는 없애버려. 요원들은 사건을 묶기 위해 잔을 잡은 후 여자를 죽이라고 지시합니다. 현지인으로 고용했습니다. 이용당한 줄 모르고 끝까지 잔을 위해 목숨을 던진 경호. 그리고 곧 죽을지 모른 엘리. 이 둘은 왜 이렇게까지 잔을 위해 희생하는 걸까요? 지금까지 영화 모노폴리였습니다.